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여름의 색깔이 완연해요. 밖에 5월을 보내는 자작나무의 꽃들을 영상에 담아볼 겁니다. 산철쭉도 이제 한두 송이씩 피었어요. 이렇게 늦게 펴서 강원도는 이 꽃이 늦게 펴요. 캐모마일이 피었어요. 이거 차로 마시면 마음을 안정해 시켜주는 거 있죠. 꽃밭에 사계장미들이 송이송이 피고 있어요. 사랑초가 가득 폈습니다. 한들한들. 골고사리가 이제 막 새싹을 올려가지고 잎이 됐어요. 신기하네. 떡잎만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잎을 올렸어요. 기와에서 살고 있는 빨간 양지꽃입니다. 이쁘죠? 에메랄드 수국이 꽃송이를 속히 올리고 앉아 있습니다. 한들한들 꽃대에 올라 앉아 있어요. 무수한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겨울을 나고. 그 추운 겨울을 이 화분에서 났어요. 잘 났어요. 견뎠어요. 환상의 꽃이 피면. 다이 틈에서 너무 잘 자랐죠? 나도 살래, 나도 살래. 이러고. 여기는 거미줄 바위 소리 응애, 응애 하고 겨울을 났습니다. 저쪽에 지금 봐. 호랑발톱. 난리가 났어. 발톱을 세우고 누굴 잡아먹길래 저걸 넣으려고. 이거는 돌절구예요. 돌절구의 항아리 뚜껑이에 또 이렇게 화산석 위에서 살고 있는 바위솔입니다. 거미줄 바위솔. 여기 뒤에 불긋불긋한 애들은 올해 새로 우리 집에 와서 정착한 바위솔들입니다. 뭐 이름이 있어요. 민정이. 요거는 홍학. 다 각자의 몸짓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기 요 하얀 꽃 핀 거는 뭐냐면 벼룩이 울타리예요. 잎새가 이렇게 가느다래요. 그래서 벼룩이 울타리인가 봐. 5월의 마지막 날 안개꽃이 만개를 했어요. 바람에 한들한들. 키가 좀 너무 커서 밖에서 안에서 볼땐 미웠는데 밖에서 보니까 예쁘네. 자작나무 테라스 꽃밭입니다. 저쪽에는 와인 지손이에요. 이거는 바람꽃.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 필래. 와인 지손입니다. 와인 지손이. 4년째 살고 있는 우리 집의 명물 와인 지손이에요. 가을까지 펴요. 옆에 붉은 꽃은 휘케라. 휘케라, 바람에 휘케라. 예쁘죠?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운치가 있어요. 벽에 기대 있는 거는 큰 꽁의 다리예요. 큰 꽁의 다리. 야생화밭은 1년 내내 풀을 뽑아도 이렇게 풀이 나요. 잡초, 어느새 또 잡초가 났네.
표시를 뽑아줘야 돼요. 꽃을 보려면 늘 손으로 맨손이어야 돼. 또 이 작은 잡초는 장갑을 끼고는 일을 못해요. 아, 요거는 여기도 풀이 났네. 어, 잡초. 이거는 이제 보라 꽃대가 올라오면 보라색이 피는 제주도 좀비비추입니다. 키가 훌쩍 큰 정향풀이에요. 각시붓꽃, 산마늘이 꽃이 폈어요. 은행잎 조팝나무. 요거는 무늬질경입니다. 무늬질경이가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바닥을 다 질경이 밭으로 만들었어요. 무늬비비추. 빨간색 의아리꽃도 한 송이 폈네요. 자작나무 기둥이 기대서 올라가려고 보다 심어놨더니 한 송이 폈어요. 그레마티스 붉은 의아리. 바람에 찔레꽃 향기가 살살 납니다. 지난번에 부엽토를 퍼다가 심은 백합이 이렇게 컸어요. 고양이가 들락날락하더니 기와장은 다 쓰러뜨려 놨네. 하늘 끝까지 올라갈래래 백합이. 이렇게 컸어요. 노란 꽃은 기린초입니다. 큰 기린초. 기린초가 피면 호랑나비가 날라온다는데 안 오네. 보리수 나무 아래 황금 조팝나무에 꽃이 폈어요. 분홍 조팝나무, 황금 조팝나무. 잎은 황금색이 나고 꽃은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분홍 조팝나무 또는 황금 조팝나무라고. 장미가 필 때는 6월이잖아요. 6월이 되면 이렇게 이제 창포는 집니다. 그리고 씨가 맺혀요. 유튜브 앞에 놓여있는 나의 음이온을 담당하는 살세비리아 드립니다. 모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놓아두었어요. 나의 건강을 책임지려고.